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나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한번 다시요, 옆에. 하나님을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잘 알고 있는데 그잘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안 믿겨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냥 등한시 그냥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라고 들려지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 그게 철석같이 믿어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체험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믿겨지는 그런 상태니까요. 요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밀린 숙제를 하듯이 저번 주에 했던 설교들을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풀고 지나가게 되는 예배 형식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 설교에 청지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외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인터넷으로 보시고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는. 그 중에 이제, 청지기 비유 중에, 청지기가, 그 마지막에 이제 청지기가, 은혜를 이렇게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들을 탕감해 주고, 여러 가지 내용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지금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제가 비유하면, 그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막꼭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내리 사랑에 대한 개념은 너희가 형편이 되는 대로, 예, 마음을 덜어주려고 청지기가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제가 그런 형태를 사역자나 목사 이런 주의 종들로 얘기해, 비유를 했던 거고, 그 청지기가 이제서야 바른 얘기로 청지기를 그만두게 된다니까 그만두게 안 됐더니 이제 그 바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야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됐고 그거가 만약에 그 청지기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면 청지기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풀어줘도 되는 내용을 자기한테도 피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을 이제서야 이렇게 청지기를 관두게 한다니까 풀어주는 그 내용이 저는 그 주의 종들의 개념들로 표현을 했던 거고 그게 어떻게 해서 또좀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번 주에 나눴던 그맨 마지막 구절에 그 청지기가 하나님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시잖아요. 지혜롭게 했다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 청지기가 그제서야 이제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 이 구절이 여태까지 모든 그 내용 안에서 설교하기 되게 힘들고 꺼려지고 했던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잘안 다루고 있던 얘기를 안 나누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지혜롭게 했는데 왜 지혜롭다고 했냐면 그 구절에 바로 나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하나님 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아니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그 영계 안에 있는 지금 이미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보다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아들들이 이 부분을 터득을 해서 뭔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게 조건이 아니고 내가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가령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선하고 악이 있어요. 선하고 악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하고 악이 있는 거고, 벗고 나가서 아까 얘기하는 그 시대의 아들들은 하나님 빛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 빛의 자녀인 그 아들들보다 그 빛의 자녀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빛의 영역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다은이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서 여러 갈등 속에 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주제의 아들들이, 니들 주제에 이런 신통방통한 생각을 해내서 빛의 영역적인 그 영역의 행동들로 가게 된다고? 그걸 이렇게 지혜롭게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내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걸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빛의 영역에 있는 그 이미 영계에 있는 그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빛밖에 없으니까 빛적인 행동들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시대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빛과 어둠이 두 개가 공존하는데, 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빛의 영역을 너무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너무 지혜롭다. 우리 빛의 그 영역에 있는 아들들보다 지금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니네가 더 지혜롭다 라고 칭찬해 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주에 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이 좀 더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설교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셨는데, 저도 되게 어려워서 설교를 갑자기 하게 돼서 그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뭔가 우리가 기본이 제대로 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이 구절을 잘 못 찾아갖고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4장 6절이요.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 구절을 옛날에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그 위에 구절 잠깐만 빠르게 읽을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좀 전에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고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제 시컨 세상적으로 막 방탕하게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뭔가 좀 하던 거에서 하던 짓 방탕하게 안 하고 좀 약간 그들이 볼 때 착해 보이는 방향, 선해 보이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가고 있는 거를 보고, 쟤는 뭐 이렇게 좋은 때 뭘 저러고 있어? 이 좋은 날에 왜 뭔가를 저런데 교회를 가고 있어? 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아니면 뭐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뭐 술 먹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데 뭘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 영역에서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쟤네는 왜 저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지막 그때 심판하는 그때에 그들이 이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나갔는데 이 비방하던 자들이 이제 나가서 봤더니 우리가 그때 자기네들이랑 같이 허랑방탕하게 갑자기 안 하더라 이거를 하나님한테 고한다고. 쟤네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갑자기 쟤네들이 이상하게 같이 잘 놀던 애들이 하던 짓을 안 하더라고요. 하고 고한다고. 그 고하는 개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맞다고. 정말로 그러지 않았다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게 이제 얘기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뭘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 다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가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고아이신 분은 여기 있나? 고아이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고아인 사람도 자기가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건 믿죠. 그 누구나 다 알죠. 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잠실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고 믿음이 꽉 있듯이. 에? 근데 잠실에 안 계셨어도 돼. 그 어머니를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날 주워다가 길렀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속은 거야. 우리 어머니인 줄 알고. 어쨌거나 그 어머니는 있다고. 나의 어머니는 진짜 있을 거라고. 근데 잠실에 있는 어머니를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로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게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고 믿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고 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를 믿는 거, 그 개념, 뭔가가 있구나라고 믿는 게 이 신앙의 처음 첫 걸음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다 방언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것만 놓고도 그냥 멀리 여러 개 찾지 않고도 니카나 혼 샴마라가라 호 리가라 호. 뭐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되거나 들리지 않잖아요. 뭔가 있어서 저렇게들 다 우리도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방언을 뭐 숨기거나 뭐 굉장히 뭘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개그맨들도 얘기할 때 막 갑자기 말 잘하면 방언 터졌냐 그럴 정도인데 그 방언이 지방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할 때 엄청 빠르게 하잖아요. 전도연이 밀양에서 갑자기 성령 받아서 방언 받는 그 연기를 했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리카나운샴 말아봐라 하이아라바라 칸마라바라 야라바 이렇게 우리도 빨려면 엄청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빠른 이 소리에 대해서 방언 터졌냐라고 개그 소재나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이 말 자체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도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뭐가는 영이 있구나, 영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각 안에선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럼 누가 진짜 어머니지? 라고 하는 게 많은 신들이 여기저기서 나다. 내가 네 애비다. 이런 거지. 이렇게 많은 신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신들은 자기가 신이라고요. 내가 애비다 하고 뭐 무당들을 제가 많이 전도했잖아요. 그 전도한 무당들 보면 무슨 어떤 뭐 할머니 신 뭐 아니면 동자승 뭐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황장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간혹 가다 뭐 조물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많이 보진 않고 하여튼 그 조물주 밑에 무슨 특별한 어떤 쪼무레기 같은 얘기들 얘기하는 그런 신들 뭐 애기신도 있더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섬기고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뭐냐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라고. 우린 지금 믿고자 하는 게 창조주라고 믿고 그 창조주 이렇게 찾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창조주를 찾고 있는데
창조주를 찾고 있는데 그 창조주가 연계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그 창조주의 개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도 가늠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가 우리가 계속 속고서 예수님이 창조주야. 예수님이 창조주야. 그런데 정말 창조주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게끔 여태까지 끌고 가고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을 전도할 때 그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뭐 한참 그들이 체험한 거 제가 체험한 거 이렇게 나누고 있는 동안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 안에 자기한테 감동을 주는 무슨 동자승이나 뭐 황장군이나 여러 것들이 뛰쳐나갔다고 하면서 전도가 되는 방향이었고 그때도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잘 전달해야지 하는 말이 하는 생각이 1도 없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는 이분이 창조주가 맞으면 이분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맞으면 나는 창조주를 찾고 있었던 거고 이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맞으면 저들이 저렇게 있을 순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들의 말이 솔깃해서 일로 내 마음이 훔쳐지고 내 생각이 훔쳐지면 그래서 얘네가 왠지 더 커 보이고 더 진짜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면 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거라고 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목사라고 그런데 그 창조주라고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강조하면서 가면 현재까지는 예수님이 다른 데로 나를 뺏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뭐 스님도 전도해봤고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전도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예수님이 창조주 맞은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분한테 막 믿으세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보다는 창조주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창조주 믿는 거고 연계가 있는데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 안에서의 실제적인 이 다음 내용까지를 다 포함하고 계신 분 그 분을 찾아가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오늘 나눈 본문처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잘 개신교에서 잘 안 다루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를 위하여는 뭐 죽었는데 아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하던 애들이 죽었는데 나가봤더니 어라 진짜 뭔 세계가 있었네. 진짜 뭔 세계가 있었네. 이게 실제야? 하면서 밖에 이제 육체를 벗고 죽어서 나가봤더니 그 세계가 있는 걸 알았고 그 세계의 실체 안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는 그 실체 안에서 쟤네들이 그때 우리랑 잘 놀다가 안 놀던 애들이 저 때문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나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창조주인 것과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지금 열심히 우리가 여기서 탐닉하지만 안 믿고 죽은 자들보다도 모르고 있어요.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나가는 순간 다 알아 실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 왜 우리가 하나인지를 정확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지게 설명 못하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죽고 나가면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세계예요. 연계가. 나갔다고. 그들이 나갔는데 나가서 봤더니 이게 실체인지 알았잖아. 이런 세계가 진짜 있었고 창조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셨네. 예수님이 창조주셨네. 라고 하는 상황을 딱 깨닫게 될 때 그게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그들이 안 거잖아. 그래서 이들이 알게 됐는데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 따르지 않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도 이런 것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라는 거예요. 원래 헬라적 개념에서는 그들에게도 이 실체를 아는 게 허락되었는데 이렇게 알았을 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그냥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영혼육이 있으면 죽으면 혼과 육이 같이 잔다고 영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으로는 잘잘못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떠한 성경에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 뭐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곳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내용들의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영으로는 육체와 혼까지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영혼육의 정확한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따라의 여기는 이 헬라어의 따라적인 개념은 그 아래, 하나님 아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울타리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과거의 성경 안에서 아예 하나님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늘 보니까 따라로 되어 있네요.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죽었는데도 그 영은 나가서 이 모든 실체를 알게 되고 하는 순간 그들이 당연히 뭔가 자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이 육을 벗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나가면 아유 허탕치고 왔네 이 정도 개념이라고요. 올 때도 그쪽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자궁에 배정하는 거죠. 그 개념이 뭐 여러 형태로 뭐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선택받아서 배정을 하셔서 그렇게 온 거고 그렇게 왔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가면 어떻게 보면 이 땅 안에서는 큰 유익이 없었고 다시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오직 구원이 예수 믿지 않고는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 제가 지금 전인적 구원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좀 빠져나갈 구멍 좀 만들려고요. 영혼육의 개념이라고 하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혼과 육이 일어나서 우리도 죽고 나면 영이 나간단 말이에요. 영이 나갔는데 나가는 상태에서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요. 무소부재한 개념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바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는데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 시간이 흐르는 거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나갔는데 어쩌면 시간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이 한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육체까지도 어떤 영적인 개념의 뭘로 바뀌어서 정확하게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개념에서 뭔가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그렇다고 하면 죽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영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개념은 다르다고. 지금 그 옆에 있는 같이 어울리던 자들이 하나님한테 얘는 정말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데 얘네가 우리가 그 심판 받을 때 얘네가 다 얘기해요. 얘 미움이라는 애가 나한테서 나와서 얘 같이 나 그때 얘가 내 편 들어줬어요. 얘가 미워해 줬어요. 그 얘 사랑이라는 애가 나와서 내 안에 사랑이라는 애가 나와서 맞아요. 얘 그때 저랑 같이 그 사람 엄청 사랑했어요. 누구에게 뭔가 잘했어요. 라든지 한다고요. 얘네가 여러분의 그 중간 그 포지션 없애 항상 선택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이 없다니까. 그 먼저 번에 설명해 줄 때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30%와 긍정적인 70%를 갖고 있다고요? 아유 검정색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뭐 성능은 괜찮겠네. 무게도 가볍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이 선과 악은 아니지만 이 부정적인 내용,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그 개념과 긍정적인 어떤 개념이 선과 악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해놓고 이 마이크에 대한 생각을 나는 부정적인 거 30, 긍정적인 거 70 하고 있는 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날에 이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했던 애들이 나와서 부정적인 애가 나와서 맞아요 제가 30%는 내 편이었어요. 또 긍정적인 애가 나와서 맞아요 70%는 얘가 내 편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점수가 매겨진다고. 마음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막 뭔가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 집착이 일어난 애가 나와서 얘가 내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거 집착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차피 0은 다 구원 받는 거고 혼과 6이 어떠한 점수? 점수인지 모르지만 그 뭔가의 어떤 그 상응하는 보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맞아서 천국에 있겠지만 뭔가 유익이 더 커져서 있겠지만 그렇게 있을 때 그 개념보다도 지금 여기에서는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짱 속고 있다고요. 집착하고 그 탕감되는 그 내용 같이 하나님 거를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그 모형으로 답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내야 되고 여기서도 묶이고 또 내 안에서 뭔가 불평 불만 나오고 집착하고 하는 거를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 계속 걔네들이 이 땅에서 날 어렵게 해요.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닥치고 다 넉넉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그 어떤 뭐 일맥상통하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사람의 지금 빛과 어둠을 다 쓰고 이 세대에 들어와 있는데 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줄거리, 그 결론, 뼈대를 알고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있는 거지 저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맨날 그 부분에서 아 이거 또 속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이렇지? 이러면서도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걸 또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있고 해요. 근데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건데 자꾸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기에 좋은 모양으로 가져갈 건데 내가 막 그게 불평 불만이 되고 과거에 어떤 사건 사고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덜미를 잡고 그게 결국 뭐예요? 앞에 나가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내가 얘가 돈을 꿔줬는데 얘가 꿔줬는데 얘가 돈을 잘 안 갖고 하니까 이게 잊혀지지 않고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이거에 힘들어서 저놈은 왜 돈을 제 날짜에 못 갚고 이래 혹시 저러다가 영원히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걱정 근심하고 하다 보니까 나만 병 생겼지 맨날 얘기하잖아 저 빌려간 놈은 잘 잔다고 그럼 항상 문제 생기는 거는 가장 더 큰 타격을 맞는 쪽은 이 근심, 걱정, 염려, 우려, 의심, 집착은 좋은 모양으로도 나빠요 집착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 같아도 막 성경책 열심히 보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맨날 주여주여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한테 뭐하고 이것도 집착이에요.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에? 그거 안 해도 제일 기본적인 건 잠실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인 걸 아는 것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은 그 느낌까지 들면 완전히 꼴이 나신 거고요. 아, 그건 잘 모르겠고 분명히 나도 그 연계는 있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그냥 입문한 정도예요. 이제 종교 생활이 시작된 정도예요. 이게 여기까지 가면. 근데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교회 문턱을 아유 남들이 가니까 뭐 마음 위로가 되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좋으니까 난 누가 좋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가면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잘해라 해주시니까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일단 첫 번째 이 연계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여기까지 가셔야 제대로 가시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서 얘기하면, 죽어서 안 믿는 자도 알게 되는 사건을 너무 중시 그거에 하지 마시고, 이미 알았잖아. 이미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알았으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땅에서 잘 누리는 방법.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아마 거기 가서는 더 잘 됐을 거예요. 속지 마시고, 누가 자꾸 나한테 그걸 걱정하게 해. 누가 자꾸 그걸 집착하게 해. 어? 이미 없는 거 어떻게 해. 손가락 이미 하나 없는 걸. 이걸 계속 집착해서 나머지 아홉 손가락도 놀릴 거야? 아니잖아. 뭐 부족할 수 있어. 아홉 손가락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는데, 어? 누가 손가락 하나라도 만들어줄 줄 알아? 가짜든 뭐든? 아니, 이거 없어도 잘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있을 줄 알아? 그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은 그렇다고. 근데 전부 다 멀쩡한 상태에서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특히 돈 집착하면 더 안 나와. 집착하지 말라고. 자유하세요. 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 청지기 저번 주 얘기하잖아. 하나님과 너희가 재물을 겸해서 상길 할 수 없는데, 그 재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후자에는 그 같은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니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재정을 경히 여기거나, 이런 개념으로 나와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히 여기면 경히 여기는 재정이 따라온다니까. 그 돈 개념에 대해서도.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잖아. 이거 두 개가 완전 다른 말인데 한 구절에 있으니까, 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섬기란 얘기구나, 이렇게만 몰고 가시지 마시고, 그쪽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뜻 맞아.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경히 여기는 것들은 따라와. 이 개념에서 보세요, 그냥 편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자꾸 속지 마시고, 나 불편하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걔네들이 나중에 다 튀어나와서 아하하 얘가 나랑 좀 같이 놀아줬죠 하면 여러분 마이너스야. 근데 죽어서 점수 낼 때도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마이너스야. 여기서 할 짓을 못하고 누릴 걸 못 누리고 마음이 안 편하고 기쁘지 못하고 될 게 안 된다니까. 나는 죽어서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면 사후 세계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만, 저는 여기서 잘 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랬잖아요. 침노를 했는데 천국 간 다음에 무슨 침노를 해. 천국 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은 자꾸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이거요 저거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아뢰면서 이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그 내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기쁨이시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는 기쁨이시니, 기쁨 새끼, 기쁨이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기쁘지 않은 영역 있어요? 그럼 그거가 뭐가 들어온 거잖아요. 어둠과 빛 중에 같이 사는 세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혀 없을 순 없지만 답은 알고 가자고. 그리고 자꾸 벗겨내려고 해야지.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쪽에 대한 것들을, 그걸 자꾸 묵상해서 걔네들이 집을 짓게 하고, 집을 지네들이 내 삶의 그 생각과 시간, 육체까지도 다운된다니까요. 불편하게 하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죽어서는 안 믿던 놈들도 들어가는데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욕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또 흥분했나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어머님이 어저께인가? 어제 그러셨구나. 신신당부라 하시더. 설교는 제발 짧게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기쁘시죠? 박수요. 우리의 예배 설교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오늘 이런 깨우침 이 안에서 좀 아 그렇겠구나라고 좀 자유해진 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그 기름 부음들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여러분 이 상황을 깨고 나오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할 때도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먼저 하는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본 그 사람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신다고 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도 자기 기쁘게 하는 하나님 혹시 좀 더 만나질까 봐 만나줘요. 그 길은 흘러가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인터넷 선망 안에서 언제 어느 때 듣게 되실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자꾸 듣다가 뭉쳐져서 그리고 그 기름 부음들 지금 한 이 동영상을 10년 뒤에 어떤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크게 이 동영상을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엄청나게 받은 그 사람의 그 기름 부음 그 은혜가 지금 여기 풀려요. 이미 다 이게 예정이 돼 있는 거라고. 영계 안에서 영계 안에서의 그 시간적 개념들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곳에 가득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버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 주님, 예수님 이곳에 가득하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맏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오 주님 이 모든 것 안에 이 영계 안에 오 주님 우리가 주를 만났음이니 주께서 확증하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그 창조주 이 세상과 우주와 저밖에 시공간 모든 것 안에 가장 하나이신 으뜸이신 그 창조주를 찾았음입니다. 오 주님 그 창조주께서 오시옵소서. 예수 오 주님 우리는 그 창조주 주님을 찾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가 맞으시다면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잡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 주님 우리는 창조주를 찾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창조주를 누리는 당신이 예수라 믿고 있사오니 오 창조주님께서 오 주님 주관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혼돈들을 제거하셨고 오 주님 이제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바로 세워주셨고 오 주님 정확하게 오 주님 이 신앙 안에 입문케 하시옵소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추상적이고 오 주님 정말 귀신 뭔가 신나라 까먹는 그런 개념에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주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오 우리로 그 평안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습니다. 오 주님 평안치 않은 부분들을 지금 다 드러내 주시옵고 속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속겠습니까? 주님 이제 알았사오니 오 주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속고 있는 것들 훔쳐진 것들
집 지어진 것들, 오 주님, 이제 주께 의뢰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어서 오 창조주를 구하고 있사오니, 오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다 솎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그 집착들을 떨궈내주시옵고, 예수님 오셔서 그 마음들, 어려움들을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육체까지도, 그 세포 하나까지도, 오 주님, 그 사고와 생각의 방해도 오 주님 만져주시옵고, 오 주님 그 감정선들도 주님 이제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엉클어지고 삐딱해지고 부서지고, 오 주님,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집집 모양대로 같이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제 깨닫게 하셨고, 주님 이제 고쳐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단지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임을 보이실 때입니다.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죽게 아뢰는 것만을 우리가 하고 있사오니, 주님, 범사에 모든 것에 죽게 아뢰고, 주님 그 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훔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놓게 하셨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뽑아주시옵소서. 좋은 모양도 나쁜 모양도 주께로 다 펼쳐놓습니다. 주님, 이 미련하고 미련한 것들을 주님 그만두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께 아뢰입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이 사건, 이 일과 저 일, 온 가족, 온 집안의 일, 주님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으소서. 주님, 이 땅에 가득하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에 가득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 우려, 염려, 의심들이 그것들을 행케하고 붙잡고 있사옵니다. 주님, 알지만 못하고, 주님 벗고자 하나 잘 되지 않사오니, 주님 단지 주님께 아뢰올 뿐이옵니다. 주님, 이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주님 이제 우리를 놓게 하시옵소서. 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우매함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땅 안에서 그 천국의 도래함을 이 지경 안에 풀어놓을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비추게 하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뿜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 이 지경에, 주님, 주만 충만하시옵소서. 만물 위에 세우시옵소서. 만물 위에 고귀한 자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가득하시옵소서. 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